밤사이 가장 핫했던 이슈는 구글의 기업 분할 가능성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검색의 왕 구글 해체 수순을 밟게 될지 오늘 사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해체 이야기까지 나왔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일단 미 연방법원이 구글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을 비롯한 기기 제조업체들의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독점 기업, 불공정한 힘을 통해서 독점으로 거듭났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으니 이를 제한시켜야 된다, 제재해야 한다라는 게 주요 골자죠. 실제로 구글은 기기 제조업체에 2021년 기준 약 2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힘을 통해서 검색시장 점유율은 올해 9월 기준 91.9%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방법원은요, 법무부는 독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제출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법무부가 여러 가지 안들을 고안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안들이 밤사이에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해체입니다.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플레이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 검색시장에서 경쟁사나 신규 사업자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동적, 구조적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게 미 법무부의 입장이었는데요. 이 구조적 구제책이라는 게 바로 매각을 통한 기업 분할을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라는 게 외신들의 해석입니다. 즉, 법무부는 해체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미 법무부 안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방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일단 기업 분할을 강제하는 방안 검토가 되고 있고요. 검색 결과와 AI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경쟁사에 개방하는 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맛집 레시피를 다른 경쟁사에도 공개해라, 이런 그런 유사한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검색 결과를 사용한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과 삼성 스마트폰 등의 검색 기능을 기본 탑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기본 탑재를 제한하겠다는 안도 제시가 돼 있고요. 이 외에 더 다양한 안들 현재까지 시장에 공개가 돼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미 법무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독점 구제 요청에 대한 심리는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이고요. 최종 결론은 2025년 8월에 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구글 측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겠죠.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검색 관련 사업에 대한 법원 판결의 법적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검색만 제한하면 되지 왜 다른 것까지 건들고 있냐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소비자, 기업, 미국 경쟁력에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면서 우리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소비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 또한 미국 경쟁력 그 자체에도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조금 경고성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또한 크롬 또는 안드로이드를 떼어내는 건 곧 구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발언도 했고요. 또한 각종 법원 판결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도 충분히 내비쳤는데요. 불리한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뜻인데, 즉 예전에 항소를 통해서 기업 분할 명령을 거슬렀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할 생각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크롬 또는 안드로이드를 떼어내는 건 구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한 이유가 바로 구글의 검색은 주 수익원이기 때문이죠. 알파벳의 매출 보고서에서 구글의 검색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살펴봤는데요. 단연코 압도적인 그런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알파벳 전체 매출에서 구글의 검색만 놓고 봤을 때 57%를 차지하는 모습들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글 검색을 떼어낸다라는 것은 구글을 무너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견, 주장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 분할이 실제로도 가능한 것일까요? 일단 미 법조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구글이 애플과 맺고 있는 독점적 계약 등을 해지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검색 엔진을 이용할 수 있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시하는 것이지 기업 분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선임 애널리스트도 독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혹여나 이 기업 분할이 강제되더라도 구글은 이 문제로 법원에서 수년간 싸우게 될 것이다.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런 소식들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일단 알파벳 클래스 C 기준 주가입니다. 밤 사이에 1.6%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1.6% 물론 큰 낙폭이기는 하지만 기업 강제 분할에 대해서는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은 너무 과하지 않나, 너무 앞서간 그런 방안인 것 같다라는 데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폭을 기록한 이유는 어쨌든 반독점법에 걸려서 이런 규제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주가에서도 기업 분할 강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월가에서도 전체적으로 기업 분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사이 기준이었는데요. 스트롱 바이, 월가의 투자 의견도 매우 강력한 매수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도 206달러 60센트였는데 여기서부터 약 26%의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월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독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과격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월가의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불편한 구글 쪼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구글의 쪼개기, 만약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2025년 8월 이후 수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미 정부의 반독점법은 이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다른 기업들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